만들어 볼게요. 꿀단지면에 코팅지를 붙여줄 건데요. 전체에 다 묻히지 말고 아래쪽에만 붙여주세요. 이렇게 선을 맞춰 붙여주세요. 가래떡에도 코팅지를 전체에 붙이지 않고 반씩만 붙여줄 거예요. 먼저 종이를 하나씩 잘라서 가래떡을 분리시켜주세요. 아래쪽 빈 공간도 잘라서 없애주고요. 코팅지를 떡의 아래쪽에만 붙여줄 건데요. 아까 잘라내고 남은 코팅지를 종이에 대고 대충 크기에 맞게 잘라주세요. 떡을 반으로 접어야 해서 코팅지를 전체에 붙이면 접기가 어려워요. 야미는 재료를 최대한 아껴 쓰자 하고 생각해서 만들기 영상은 꼭 붙여야 할 곳만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크기에 맞게 세 장을 잘라줍니다. 코팅지를 떼어서 붙여주고요. 가운데 선이 넘어가지 않게만 붙여주면 돼요. 볼파랑이 떡도 붙여주고요. 불초록이 떡도 붙여줄게요.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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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코팅지를 다 붙였으면 모두 잘라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자른 후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귀엽죠? 불초록이 떡도 바깥쪽 선을 다 자른 후에 반으로 접고요. 위에 공간을 선을 따라 다시 잘라주면 됩니다. 펼쳐보면 이렇게 구멍이 살짝 뚫렸죠? 볼파랑이 떡도 같은 방법으로 잘라주세요. 접고 위쪽 공간을 잘라내주고요. 가래떡 안쪽에 메시지를 적어서 친구에게 선물을 주면 돼요. 이제 칼집을 내볼게요. 겉장 옷그림의 직선 부분 세 군데에 칼집을 내주세요. 조심조심. 꿀단지는 입구 선을 따라 잘라줄 건데요. 전부 다 자르지 말고 3분의 2 정도만 잘라주세요. 이렇게요. 종이를 이렇게 두고 겉장을 옆으로 뒤집어주세요. 겉장과 속지 방향을 잘못 붙이면 안 되니까 잘 보고 붙여야 해요. 속지에 풀을 발라주는데요. 꿀단지에 칼집 낸 부분 아래쪽에는 풀이 묻지 않게 해주세요. 겉장 안에 맞춰서 속지를 붙여주고요. 너는 꿀, 너는 가래떡, 우리는 찐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가래떡들을 옷 색깔에 맞춰서 끼워주세요. 파랑 물떡도 쏙. 안을 열어서 꿀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하기 위해 쫑쫑쫑 붙여주면 됩니다. 다시 잡고 색종이 봉투에 카드를 넣어주세요. 살살 비닐 윗부분을 뒤로 접어주고요. 하트 뒤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딱! 내 마음을 받아줘! 맛있는 만들기 염!